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룬축 안 먹었으면은 룬축은 먹어야지. 닭다리. 룬축 없었으면 달팽이 선에서 이미 정리됐음. 주스. 냉정함. 보스 변신을 보시지. 냉기 챙겨서 가자. 아이고, 박테리 충전. 도약. 일제 사격. 일제 사격 강화해서 엘리트가 돼. 우선 저거 왜 그대로 보스업으로 들어왔냐? 여기가 없네. 빙하. 빙하 집으면 템포. 근데 디펙트. 디펙트는 템포 챙기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챙기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챙길 수가 없다고 봐야지. 익혀봐야 디펙트 템포 챙기려면은. 핵분열밖에 없지. 카카털 광선 이트. 타격용 인형 좋네. 라가볼린. 라가볼린. 미라손. 미라손이다. 미라손. 미라손 디펙트. 진짜 집을 거 없다. 끔찍하다. 증기장금 놓을까? 미라손 디펙트면 다른 캐릭터지. 불 보고 나서 엘리트 보는 게 낫겠지.
흰갓 모음. 이거 엘리트 봐도 되나? 이거 빨간 맛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빨간 맛 잘 잡을 만한 덱이 아닌데. 조각 모음 강화고 옆에 물음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닌가, 광선 강화하면은 이막에서도 쓰긴 쓰지. 근데 광선 강화해도 빨간 거 못 잡을 것 같은데. 80딜 정도 뽑아야 되는데. 아, 이거 있으니까 되나? 타격용 인형이 있네. 아, 빨간 거 없으니까 더 잘 잡겠다. 떨. 띠. 아카베코. 번구 하나 더 넣을까? 광선뿔 있으니까 이막 조금 아주 조금 편하겠네. 아카베코 일제 사격. 아카베코 일제 사격. 하늘 상상. 집있고 냉기 있으니까 요거는 먼저 같이. 2막부터는 광선 믿고 가야지 뭐. 증폭 왜냐면 미라손이잖아. 파워는 집으면 된다. 소주? 아닌데. 심장 갈 거면은 포션 꽉꽉 챙겨가야지. 얼 알라움 땡. 젠장 볶음이. 볶음이 좋아요. 강화도 잘 들어왔네. 지금 광역 없이. 아, 파괴 광선 있네. 그러면은 엘리트 하나 보자. 선이 안 나오네. 떨떨떨띠. 아이고, 두 번째 조각 모음. 조각 모음 두 장이면은 밀집 파밍 끝났지. 두 장만 있으면 돼.
아니 아까 방금 전판에 밀집 이렇게 두 개만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룬 축적기가 아니네요. 타격 지울까? 수비를 지워야 되나 타격을 지워야 되나? 수비 지울 걸 그랬나? 타격용 인형인데. 아, 다음 상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아 노잣돈 광선 어디 갔냐? 나오지 마 임마. 골 부시려니까 들어가 그냥. 쓰긴 써야겠지. 매끄러운 돌 핵분열. 아 이것도 답 없다. 아, 핵분열. 아유 골 비기 싫어. 3카카 죽은 거 아니야 이거? 광선 쓰면은 방어도 안 되지 않나? 근데 광선밖에 답이 없지. 이거 수비번 9번 구하면은 안 죽을 거 아니야. 어우 끔찍해. 그래도 광선이 한 건 했네. 꿀. 진짜 디펙트 하드 모드 안 해먹었다. 자가 수리 증폭도 있겠다. 핵분열 이것도 진짜 희귀 카드 치고는 너무 약한 것 같아.
이펙트니까 좋다고 쓰고 있지. 이걸 아카베코군. 안돼. 아, 그래서 뽑은 병 쓰레기. 캐릭터도 안 좋은데. 유물이라도 잘 나와야지. 이게 뭐야? 버퍼? 향로다, 향로. 향로, 펜터 둘 다 살까? 향로, 펜터 둘 다 사면은 제거는 안 되지 않나? 아, 제거도 되겠다. 근데 이거 보스 뭘로 잡지? 아, 이거 일단 조각모음 강화하면은 아닌가, 핵분열 강화해야되나? 순수 쓰기에는 드루가 너무 없는 것 같네요. 폭풍이 한차. 뭐 강화하지? 버퍼, 폭풍, 조각모음, 핵분열 4개 다 강화 꼭 필요한데. 모음, 조각, 분열, 버퍼. 근데 지금 밀집이 올라도 덱파워 별로 안 쓰짐. 잡고 나서 증폭 폭풍을 했어야 하나. 뭘 까먹고 있었다. 잘한다, 향로.
이번에 먹을 거야. 너무 약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아, 형로야 고맙다. 서울주의 쓰지 놓고 편향 찾을까? 전타 놓고 폭풍 돌릴까? 핵전등 될 것 같고 트롤나비 한번 돌려보자. 아 이러면 또 3코덱이야? 미라손이니까 3코덱 돌릴 수 있겠지? 아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다. 이 정도면은 폭풍 강화해줄 만한데. 근데 카카네 당연히 카카지. 카카 빠따죠. 증폭 뒷폭 쓰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자랑스럽게 딱 잡히는 거 봐. 짜란. 레디만 하자. 방열불. 미라손이니까 당연히 방불 써야지. 도움. 아 이거 들어오자라서 못 넣겠다. 축전기 하나 더 넣어도 되긴 될 텐데. 근데 결국에 카카가 문제 아닌가? 아 답이 없다.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이거 주자. 저거 핵분열. 아니 맨날 처맞고 다니니까 강화할 시간이 없네. 아 파괴광선. 근데 핵분열도 쓸모가 없어. 아 그래도 코아 비팡선 줬어야 했는데 잊고 있었다. 폭풍 강화하고 나면 좀 세지겠지. 용. 냉정함 하나 더.
세상에 이게 뭐야. 미라 소방을 판 세긴 세다. 내가 한 번 더 돌렸다가 전타 빠지면은 오열하니까 그냥 여기서 넘어가는 게 낫겠지. 완벽해. 도갈 알고리즘 41층 알고리즘 내가 어떻게 키우냐 저거를. 박대리 집부터. 냉정함 때문에 별로. 쿠스트가 없네. 저거 써야 되는데. 자가 수리 못했다. 카카털이 써가지고 저 정도는 어차피 채울 수 있으니까. 도약이나 스택 둘 중 하나는 필요하지 않을까. 아, 조각몸 두 장이면은 냉정함이 낫겠다 확실히. 향로가 그러면 그렇지. 후천성 방열판 극형. 세모왕이다. 이거 필요한가? 오버클럭은 템포 올리려면 필요할 것 같은데. 천천히 이런 거 찾아보자. 성급한 미래예지. 미래예지는 페널티 굳이 없으니까 써도 될 것 같고. 지금 파괴광선이 있어가지고 성급함 힘들 것 같네요. 치약 순수 광기. 순수 괜찮지 않을까? 방열판 쓰고 나면 드로우 많을 텐데. 오버클럭도 넣고. 자기력? 자기력 이거 창공신행 아니야. 아니야. 실명 넣자. 방열판색
어차피 펜타그래프니까 괜찮겠지. 아, 뭔 직권이야, 씨. 폭풍. 아주 그냥 잘 쳐먹는구만. 직권에다가 어? 세방에다가 펜타그래프에다가 아주 배태지가 불렀어. 태양계로 덱파워 더 올려보자. 강해져서 들어왔는데? 돌아갔구나 핵분열. 홀로그램뿔. 터보. 터보 필요하지 않나? 근데 방열판이 빨리 나온다는 보장이 없네. 오한 있으면 핵분열 보기는 편할 텐데. 저놈의 제귀 왜 자꾸 알짱거리냐. 귀찮게. 못 이길 것 같아. 어떻게 이겨 이걸. 아무튼 폭풍은 두 개니까 전타 잘 써봐야지. 마카카 자신있나. 호기심 대 창의력의 싸움이야. 아, 먼저 발현시킨 다음에 방열판 찾는 게 순서겠지? 응, 안 나와. 무조건 전타가 중요하니까 딴 거는 다 태워도 되지. 팀폭 가져오자. 방열판 도라이 아니야 이거. 아, 심지어 버퍼 하나밖에 안 써줘서 쟤 죽어가지고. 진짜 게임 개판이네. 아, 잡았다. 어, 잡았어. 이거 기름 먹는 게 나을까? 봐봐 달팽이, 니 자신 있나? 어디까지 써야 되지? 이거 넘어가는 게 낫겠지. 드디어 방열편이가. 이거 증폭 부퍼 쓰면 잘리지.
누가 해놓은 거야. 이거 세 장 쓰고 파워카드 없지. 그러면은 레퍼 두 번 돌려가지고 취약과를 놓고 전타. 시원하다. 시원. 증폭 강화할까? 증폭이 잘 잡혀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강화했을 때 제일 세질 수 있는 게 증폭 아닌가? 아니면은 전타나 소강 모음 중에 강화할까? 증폭이 역시 제일 낫지 않을까? 폭풍주샘. 아 진짜 얘도 설명 조금 바뀌었네. 금이 있어가지고 심장전에서 야 이걸 방패를 못 잡아서 방어도 99를 와 드루 쭉 깔린다. 이게 드루지. 야 증폭 어디갔어? 증폭 갖고 와. 향로 스택 써야 되는데 이거 막을 수가 없네. 그냥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맞고 펜터 보고 이렇게 할까? 맞기 안 맞기. 맞는 게 낫겠네. 30딜 넣고 좀 쳐봤고 향로가 그만큼은 해주겠지. 냉정함이 제일 낫지 않나? 다시 시작이 나은가? 냉정함 지금 몇 장이야? 두 장? 두 장이면은 다시 시작 넣을까?
실병 좋다. 버퍼 망했고 내가 복금이라서 홀로그램이 지금 안 빠졌어야 버프로 단타 막았을 텐데. 여보, 아무튼. 아, 어차피 향후구나, 이것도. 아, 이놈의. 아, 아무튼. 복사가 소리. 반복까지. 냉기 좀 잡아두고 싶은데. 이거 이제 약화 인공물 때문에 지금 써야 되지. 버퍼는 지금 빼놓고 나중에 홀로그램으로 꺼내서 쓰는 게 맞고. 근데 홀로그램 빠졌네. 그지 같은 거. 이대로 넘어가도 되지 않나? 숨수각이 안 나오네. 이제 앞으로도 안 나올 건데. 복금이니까 이번 턴에 전타 쓰고 전타 한 번만 더 뽑아야겠다. 전타만 뽑으면 되니까 기름 먹는 게 낫겠네. 예, 터보 고마워요. 고마워요, 터보. 휴. 미라손 있으면 어떻게든 되는구나, 그냥. MVP. 유물만 겜. 디펙트 너무 약한데 진짜. 디펙트 개 쓰레기인데. 신기하게도 타격용 인형 전타 덱이었어. 이거 없었으면은 딜 모자랐다.